화재처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은 병원인 경우에 불이 나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방금 전해드린 대로 규모가 작은 병원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이번에 불이 난 세종병원 1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이거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건물입니다. 불이 난 1층에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화재가 빠르게 진압돼 인명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시작된 압동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지하층이거나 창문이 없는 층인데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또 4층 이상이면서 10층까지인 병원도 역시 바닥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불이 난 세종병원은 바닥 면적이 약 225제곱미터라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 면적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시설들은 이런 부분들의 설치에서 제외가 되니까 사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다만 뒷동인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지만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시설의 경우 아무리 작더라도 불이 나면 큰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SBS 뉴스입니다.